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M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홍콩 주가 얘기 먼저 해볼 텐데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홍콩 ELS 상품의 큰 손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많은 폐해를 입히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일단 홍콩 지수가 일단 연초 들어서 세계 하락률 1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무려 60% 폭락했고요. 또 새해 들어서도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3년 연속 더 하락하고요. 또 새해 들어서 또 두 자릿수 하락하는 경우는 홍콩 H 지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H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를 기초자 자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운용사들이 ELS 상품을 가지고 팔았는데요. 네. 이제 1월 달부터 그 매일 수백억 원씩 만기가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 11개 그 만기 평가일을 맞은 키움의 ELS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51%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16일 날 한투 증권이 만든 ELS 같은 경우는 55%. 아이고. 또 17일 날 만기일이 있었던 미래에셋의 ELS 같은 경우는 56%. 점점 손실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지는 투자가들이 대부분인 상태고요. 이제 문제는 홍콩 ELS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반등이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에서 손실 피해가 앞으로 계속 누적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나올 거다. 아, 이게 그러면 결국 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주가가 홍콩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등할 기미는 좀 있습니까? 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고요. 또한 1월부터 초봉까지에는 정책적인 호재가 많이 쏟아집니다. 반등할 줄 알았었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중국 증시는 이번에는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더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 대책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금리나 대신 지준율만 살짝 찔끔 낮춘 상태고 그리고 메가톤급인 증시 호재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4% 반등에 그쳤고요. 또 중국 증시는 1% 반등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는 그 골든아워 방송국의 골든아워는 7시서부터 9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시진핑 3820 전략 프로젝트들을 3일 연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3820이라는 것은 시진핑이 1995년도에 푸젠성 푸저우시에 당서기로 있었을 때 제시한 목표라고 합니다. 예. 3년 뒤, 8년 뒤, 20년 뒤의 목표를 기한 내 모두 달성했다고 상당히 치적을 홍보해 주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방송이 전달하는 핵심이 뭔가를 봤더니 시코노믹스죠. 2035년까지 2020년 대비해서 1인당 소득,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 국민들이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정치 선전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작년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치적을 위해서 5.2%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든지 소비 부양책을 꺼낸다든지 섣불리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냈을 경우에는 시코노믹스가 정상국에 대해서 이탈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1구 이연하는 유력한 황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연초서부터 경기 부양책보다는 단기간 강화라든지 반부패 척결 운동 같은 규제 정책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들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증시 부양책 한 가지만 지금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정도로 부양책 쓰고 선전을 하면 주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게다가 일부 증권사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한 규제 조치까지 내놨는데 그래도 못 뜨고 있어요. 이렇게 굴복하는 이유, 이게 배경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겠죠. 아무래도 보이는 손이 시장에 잦은 간섭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크다는 것은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당장 지난 연말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위해서 또 큰 1억 명이 넘는 주식 투자가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투신 운용사나 연기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교실을 내렸고요. 예. 이 지도가 연초에는 풀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펀드 환매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투신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데올로기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중국 증시 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지난 그 3년간에 걸쳐서 8,442조 원이 사라졌는데요. 이는 영국 GDP의 2배 규모고요. 일본의 증시의 그 시가총액이 전부 없어지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 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잦은 그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을 아예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일회성인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그리고 뭐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보다는 시장의 그 자율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정책, 투자가를 보호해주는 정책, 정책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야지만 주가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 조건은 빠지고 충분 조건만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니 시장이 뜨뜻 미지근한 거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가 장기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근거는 중국을 대표하는 성장주죠.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 중에 세계 1위 회사인 CATL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차 1위 회사인 BYD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중국의 그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석탄 대기업 중국 선화 에너지보다도 하이어거나 지금 같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은 중국 증시 전체가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로 지금 급속도로 그래요. 회귀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정책 가지고 순매수로 돌아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개미들이 한순간 그 퀀텀 점프해서 순매수로 돌았으면 증시를 그 바꾸기는 여전히 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결국 중국 정부가 증시를 뛰어대는 건 뭐 숙제고 이틀 전인가요? 이 300조 원 넘는 증시 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 발표를 일단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반응은 하긴 하는데 이미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자체가 좀 뜨뜻 미지근한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공매도 제한돼 있었죠. 또 연기금이나 기관들에게 상장 투자 신탁을 좀 매수를 좀 당부하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국부 펀드인 자회사인 그 후이진 투자공사를 통해서 국가 대표 팀을 좀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펀드 규모가 55조 원이 넘는 규모를 만들어줘서 이 자금 가지고 중국을 대표하는 50개 종목들을 다시 또 한번 매수해보라고 하는 지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종의 창구 지도죠. 예, 그렇죠. 그렇죠. 또한 그 2조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72조 엄청난 증시 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서 증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자금들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 규모 자체가 일경 4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주가를 일부 자금 가지고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경제 펀더멘털이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작은 집행만 가지고도 주가를 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372조 원이면 일부 자금이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인데요. 그러면 이제 해외 중국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네, 중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들의 24%는 중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보는 지표가 상하이 선전 300 지수인데요. 이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11% 하락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6% 하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개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포함된 게 중국 항셍 지수인데 이 지수 또 새해 들어서 12% 급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요. 예.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서 무려 5조 원 넘게 지금 주식을 팔았고요. 아. 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엑소더스가 일어났던 작년 하반기부터 합치니까 30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중합개미들이 1년 사이에 무려 1조 433억 원을 주식을 매도하면서 중합개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중국 주식도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홍콩 증시의 시가총액이 인도 증시의 그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중국과 관련된 그 압박을 상당히 높이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물들과 관련된 매도 압박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비구인의 채권 그 디폴트에서 보듯이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서 뭐 부채 동결한다든지 화이트 리스트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주면서 현재에 있는 위기를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꺼집어내서 부실 채권을 처리시키고 경영 정성화가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해서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색 코뿔소가 그야말로 언제 뛰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리스크를 줄이려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이제 인도가 더 중국보다 더 각광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해외 자금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 해외 자금들 중에서 가장 뜨는 시장이 일본과 인도라고 합니다. 아, 역시 인도가 포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 자금에 투자하는 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상당히 좋아하는 게 일본이 1989년도에 버블이 터졌지만 그 당시에 주가 수익 비율이 6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20배 정도고 예.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또한 지난 30년간 일본 투자가들은 지긋지긋하게 했었던 디플레이션도 이번에 탈출하면서 빠르면 이번 그 4월 달부터 일본이 금리를 이제 플러스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 이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에 1조 4천억 엔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1조 2천억 엔 정도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신흥국 투자 펀드들은 우리나라는 안 오고 얄밉게도 인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총선이 그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총선에서 여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인도 경제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에만 국제 그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7.3% 성장을 전망을 하니까 거의 중국의 두 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예. 이 때문에 거액 자금들이 몰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투자자 자금들을 유치시키는데 예. 이 자금이 작년에 7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예. 앞으로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1000억 달러가 늘어난다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국내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바로미터가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신차 소비라고 합니다. 신차 소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연평균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자동차 3대 소비국이 지금 인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인도와 관련된 소비가 급팽착하면서 소비 관련주들, 은행을 비롯해서 전자결제라든지 카드회사라든지 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주가로만 봐도 한 4년째 지금 하락하고 있고 주가 4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건 경기도 4년째 지금 침체라는 건데 경기 침체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그 특별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발표되는 GDP 성장률 그리고 인구 통계를 보면은 중국 경제 자체 전망은 회색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국이 자신 있게 발표했던 5.2% 성장률을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은 4.6에 불과했고요. 실질 성장률은 5.2%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명실 역전 현상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부분만큼 수요 부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요 부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700만 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3천만 채 주택이 쏟아지게 되는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질 그 구매층이라고 할수 있는 16세부터 34세 젊은 층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누구든지 시진핑에게 5.2% 성장은 조작이 돼 있고 사실상 더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사상을 내려놓고 금융기관의 공적 자금 주입이 증시 부양책보다 더 시급하다. 그리고 부실채권 처리가 하루속히 진행돼야 된다. 1대1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그 중국의 지도자라든지 간부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상황은 정반대예요.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올해는 인하할 것이다. 이런 뭐 아주 예상이 팽배했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반대가 의견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하론의 탄력이 이랬어요. 근데도 이제 미국 증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S&P 500 지수 기준으로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미국 증시 상승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은 예상보다 좋은 기업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애틀랜타 연은의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GDP 나우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들이 대충 예상을 하는데 무려 2.4% 시장이 예상했던 1.2% 좋아졌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70%를 담당하는 개인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다는 겁니다. 개인 소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작년 그 9월 말 시점에 가계 금융 자산이 무려 11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사상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채권 그리고 주시장이 활황이면서 이런 그 자산 가치가 무려 11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 소비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신용 리스크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4분기 기업 실적도 시장 예상치인 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저도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경험하면서 이때 상황을 지금하고 비교하면 생성 AI 혁명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상황이 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0년대 미국 중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현재 증시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으로 개화할 때 주식시장 반응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AI 혁명이 바로 그런 시대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AI가 어디까지 확산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AI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이미지나 음성과 같은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실행시켜 줄수 있는 단계에 늘어났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게 빛의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당장 게임 산업만 하나 예를 들면요. 올해 말까지 실시간 오픈 월드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생성 AI가 일러스트라고 하는 화상만 지금까지는 생성해 줬는데 이를 좀더 차원이 높여서 게임을 엔진화시켜서 홀로데크를 실현시키는 단계라고 합니다. 홀로데크라는 것은 스타트랙 SF 영화처럼 특정 가상 세계를 게임으로 만들어 달라고 컴퓨터 지시하면은 현실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리얼한 화상을 3D로다가 순식간에 완성을 해주는데요. 이 속도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1초에 무려 60장이나 되는 화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게임 속에
초시대는 속도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특정 테마를 해상도 높은 화상을 계속 이동시켜가면서 동영상을 계속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가 화상을 한 장 만드는데 0.1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한 편을 만드는데 불과 2분에서 3분이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것은 특정 테마를 고속화시킬 수도 있고 3D 환경에서 많은 유저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게임 시장에 대격변이 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 산업에도 변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제조업에 그치지 않고 뭐 의료나 물류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왔던 동작만 충실하게 수행했던 로봇이 이제는 AI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가지면서 복잡한 작업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람 곁에서 행동 로봇도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제품 반송이라든지 네. 하자 접수 그리고 음식점 배달 적객 보조 가사 돌봄이 같은 우리 생활에도 이런 그 서포트해주는 AI 로봇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그 윈도우 12가 나와요. 예, 예. 예, 그거 나왔을 경우에는 AI가 탑재된 그 노트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보드 각 맞습니다. 디바이스에 AI 칩이 장착되는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산업에 걸쳐서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산업 분야가 더 각광을 먼저 받게 될까? 이 시간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일단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AI 탑재 갤럭시 S24를 출시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AI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로보틱스 제품들이 앞으로 물밀듯이 지금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 AI를 활용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앞서가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네. 또 로봇 제어용 새로운 AI 모델뿐만 아니라 네. 대규모 그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구글이죠. 이것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알파벳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대규모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AI는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경이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에어에 관련해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당장 화상 진단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인 GPU죠. 화상 처리 반도체를 메타 플랫폼스에 공급해 주기로 했고요. 네. 또 제약회사인 암젠과 관련해서는 신학개발 AI와 관련된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와도 의약품 제약 설계 AI를 진행시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AI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탔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취급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마이크로소프트 또와 애플 간의 시가총액 1위를 놓고 다툼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시장에서 뒤처지고 상품 출시가 늦었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성을 주가가 좀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예. 주시장에서도 AI와 관련해서는 옥석이 가려지는 이런 형국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실 때 보면은 예. 항상 주식이라는 게 경기나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경우는 보유 현금이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가는 방향이 바로 생성 AI 쪽의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생성 AI 주가
아까 랠리가 시작됐던 GPT를 개발했던 오픈 AI에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AI 학습에 필요한 GPU, 화상 처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엔비디아, 그리고 헬스케어 주가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와 관련해서 고평가 논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옥석 가려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와 기업이 아무래도 AI와 관련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게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그 클라우드와 관련된 AI 특히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쪽이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만 AI에도 그림자는 항상 있습니다. 네. 뭐 가짜 뉴스나 범죄에 지금 맞아요. 악용이 되고 예. 있으면서 미 대선에서 바이든의 목소리를 흉내낸 AI가 지금 시장에 좀 혼란을 주고 있고요. 예. 또한 AI 같은 경우는 학습 그 용으로 기존의 미디어 기사를 무임승차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열란 그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제 언론사들이 오픈 AI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들을 무단으로 그냥 가져갔을 경우에는 예. 오히려 방송국이 더 그리고 언론사가 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워낙 데이터들이 집중되니까 예. 이거와 관련해서 연방 그 재판소에 제소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앞으로 제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향방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이런 AI 열풍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죠?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갑팜의 설비 투자가 대부분 클라우드나 정보 시스템용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이거와 관련돼서 수탁 회사인 TSM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좀 후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4년 주기로 바닥바닥을 계속 다지는데 예. 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는 그 모양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이 메모리 시장의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곧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난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출하 대수가 마이너스 폭이 그게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 또 과거 윈도우의 역대 모델의 서비스가 종료되기 24개월 전에는 예. 여김없이 반도체 주가는 그때부터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금 1월 달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실제 큰 사이클의 지금 시작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딱 한 번은 예외는 있었습니다. 예.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만 한 번 있었는데 예. 이제 2025년 10월 14일 날 윈도우 10의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와 동시에 PC가 교체가 되고 이 PC가 이제는 AI가 탑재된 PC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생성 AI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하이테크 기업엔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예. 또 개인들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교체가 빨라지는데 저도 이제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AI가 출시되면 당장 사무용으로 쓸 수가 막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세계 반도체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고가 1% 부족하다면 가격이 10이나 20% 뛰기 때문에 주가도 이거와 맞물려서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빠지면 오히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각오를 하고 주식을 사야지 큰 이익을 먹기 때문에 이런 대세 흐름 그리고 국제 투자 자금들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올해는 정말 저 어떤 계기가 됐던 반전의 계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경제 뉴스 영화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